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용석 광주광역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래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5개 자치구청장은 지난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4차 시자치구 상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2020 시정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광주시와 자치구 주요 현안을 협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부터는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올해는 무엇보다도 인공지능 광주시대를 열어 광주를 대한민국 정치 1번지에서 경제 1번지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령 준수를 위해 연초 자치구 방문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또 이용섭 시장 주재로 당면 현안을 협의했습니다. 먼저 광주시는 정의로운 광주 실현을 위한 범시민운동 추진 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자치구는 광주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 전부 개정 건의와 생활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건의 등 두 건을 건의했습니다. 이 시장은 올해 광주시와 자치구가 광주의 양 날개가 되어 힘차게 도약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